안녕 여러분, 같이 빵 먹으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아, 이건 아몬드 브리즈예요. 제가 흰 우유를 못 먹거든요. 맛있겠다. 우선은 얘 먼저 먹어볼게요. 마늘빵. 너무 맛있겠죠? 와우. 진짜 맛있다. 안에 이렇게 연유랑 마늘 소스라 그래야 되나? 그게 엄청 많아요. 진짜 맛있다. 제가 지금 이쪽 앞니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약하거든요. 뜯지를 못하겠어요, 앞니로. 아픈데? 이렇게 맛있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이 빵집은 폼드팡이라는 곳이거든요. 제가 알바를 했던 곳인데 여기 진짜 맛있어요. 진짜 고소하고 달달하고 마늘 향도 강하고 극강의 단짠 조합입니다. 맛있어. 이게 체인점이라서 서울에도 찾아보시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저는 이수점에서 사왔어요. 그냥 한 입에 넣어야겠어요. 제가 먹어본 마늘 바게트 중에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는 크로칸슈. 여기가 또 크로칸슈가 진짜 맛있거든요. 이건 무조건 차갑게 먹는 게 맛있어서 냉장고에 있던 거 방금 꺼냈어요. 이거야. 와, 크림 진짜 많아요. 제가 이거를 불광점의 것도 먹어봤는데 이상하게 여기 이수점이 더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이 크로칸슈가 디저트 3구인가? 디저트 3구에 이 크로칸슈가 되게 유명하고 맛있다 그래서 먹어봤거든요. 이게 더 맛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폼드팡이 더 맛있더라고요. 떨어지네. 사실 이 슈가 파우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미 빵과 하나가 돼서 안 떨어져요. 진짜 찐 맛집. 옛날에는 밥 대신으로 빵 많이 먹었었거든요. 식사 대용으로. 근데 지금은 밥은 밥이고 빵은 빵이고 빵은 그냥 디저트 느낌? 옛날에는 그냥 밥처럼 먹었는데 지금은 안 되겠어요.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네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은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열심히 일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막 이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간식이었습니다. 와, 빵과 우유, 아니 빵과 아몬드 브리즈의 조합은 말 안 해도 알죠,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